루프믹스 기능은 건반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재생시키고 다른 패턴을 섞어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음악을 만들고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루프믹스 버튼을 눌러보면 화면에 손가락 모양으로 깜빡깜빡 거리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루프믹스 세트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트는 1번부터 22번까지 다양한 장르의 패턴들이 들어 있습니다. 1번 트랜스를 골라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아래쪽에 보시면 드럼, 베이스, 파트 A, 파트 B, 파트 X 이렇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눠 놓았는데요. 제일 왼쪽에는 드럼 패턴이 있습니다. 드럼 영역에서 건반을 하나 눌러보면 드럼 음색의 리듬 패턴이 하나 나오는데요. 끄기 전까지는 계속 이 루프가 재생됩니다. 드럼 쪽에서 다른 건반을 또 눌러보면 다른 리듬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패턴은 드럼 영역에 6개의 패턴이 들어있고요. 이 리듬 패턴을 끄시려면 이 영역의 오른쪽에 있는 오프 버튼의 건반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베이스 영역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오프 다음부터가 베이스 영역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베이스 패턴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틀었다가 베이스를 끄시려면 마찬가지로 베이스에서 오른쪽에 있는 오프 건반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루프 믹스 세트에는 다섯 개의 영역이 있는데요. 영역 1에는 드럼 패턴이 있고 영역 2에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나머지 3, 4, 5 영역에는 파트 A, 파트 B, 그리고 파트 X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드럼과 베이스를 제외하고 음악을 꾸며줄 수 있는 다른 악기 소리들로 패턴이 들어 있습니다. 파트 A에는 이런 패턴들이 들어 있고요. 파트 B에는 이런 패턴들이 들어있고 파트 X에는 이런 패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패턴들의 구성은 루프믹스 세트 번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턴을 섞을 때 한 영역에서 한 가지 패턴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파트 X 쪽만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개를 누르면 한 개만 나오고요. 두 개를 누르면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세 개를 눌렀을 때는 세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같이 눌렀을 때 호환이 안 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시려면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각 영역을 누를 때마다 이쪽 영역에 한 개를 표시를 했다고 밑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베이스 영역을 선택했더니 옆쪽에도 밑줄 두 개가 나왔습니다. 파트 X 부분만 선택한 것이 밑줄 한 개로 표현이 됩니다. 이걸 두 개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밑줄 두 개로 표시가 되고요. 세 개를 선택했을 때는 세 개로 표시가 됩니다. 파트 X 쪽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를 틀 때 호환이 안 되는 리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리듬을 눌렀을 때 이게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화면 오른쪽 부분에 있는 밑줄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색으로 다양한 패턴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섞어서 음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럼 쪽에서 리듬 패턴을 하나 틀어 놓고요. 다른 영역에서 이 소리들을 하나씩 섞어 보겠습니다. 꼭 리듬에 맞춰서 정박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 때나 눌러도 알아서 박자를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같은 영역에서 다른 건반을 누를 때 이전에 틀어져 있던 패턴은 꺼지게 됩니다. 이것저것 섞어보시면서 좋아하는 음악의 형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어져 있는 패턴을 한 번에 끄시려면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방금 껐던 음악이 재생됩니다. 루프 믹스 기능을 아예 끄시려면 루프 믹스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버튼을 눌러주면 루프 믹스에서 패턴을 재생 중에 패턴의 코드를 변화시키면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인터랙티브 코드 기능이라고 합니다. 먼저 루프 믹스 버튼을 누릅니다. 패턴을 하나 재생합니다. 베이스 패턴이 하나 있어야 음의 높낮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코드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베이스 패턴을 하나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코드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코드 모양이 점등이 되는데요. 왼쪽에서부터 2옥타브까지 연주한 코드에 따라서 패턴의 음높이가 변화됩니다. 손으로 연주하는 음이 따로 들리지 않고 적용만 됩니다. 화면에는 현재 연주하는 코드가 표시가 됩니다. 코드 연주 기능을 끄시려면 코드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